자, 지금 또한 이 해설 강의를 볼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문제를 이해하고 안 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먼저 보시고, 아, 저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인덱스를 붙여 놓을 예정이지만 사실은 웬만하면은 지금 이 시험을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린 학생을 제외하고는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험을 3개 이상 틀린 학생은 아직 문제 푸는 연습이 좀 부족한 겁니다. 물론 지식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아, 함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틀린 문제만 뿅 보는 것은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1번부터 한번 함 선생님 문제를 어떻게 푸나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를 그림을 이걸 한 번에 슉 보자마자 이건 기본적으로 요 그림이 매번 봤던 대륙이동설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대륙이동설에 관한 문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바로 학생 A를 한번 읽어보면은 학생 A가 가는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증거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의 증거 네 가지가 슉 떠올라야 돼요. 그럼 그 중에 이거는 맞거든요. 화석 분포가 여러 대륙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게 맞기 때문에 학생 A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학생 B를 보는 겁니다. 나는 해구 주변에서 측정한 자료야 하고서 나를 봤더니 일단 위에 그림을 봤을 때 사실은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했다면은 여기가 어딘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대서양 바다예요. 이게 대서양 바다라는 건 거의 무조건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는 것까지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 선생님 그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안 외우셔도 문제는 푸실 수는 있거든요. 제가 원래 수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개념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걸다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이런 것이고 이건 이래서 해구기가 아니고 해령이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 시험 보는 상황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충분히 많이 했다면은 이거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많이 했다면 자연스럽게 외워줘야 되는데 이게 외워지지 않았다면은 아 내가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한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개념 그 더시크릿 수업을 할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해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심이 6,000을 넘어야 된다. 즉 6km보다 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심이 6km보다 깊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해구 주변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해령이라는 걸 알고도 틀렸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C가 이거는 음파의 왕복 시간하고 수심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수심은 2분의 1 곱하기 VT. 요거를 사실은 당연히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죠. 거, 속, 시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깊을수록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문제를 풀때 요거를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요거 머릿속에 반드시 그냥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요 정도 생각이 바로바로 나야 한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2번.